자, 우리 혜원이는, 우리 아기는 혜리 엄마랑 뭐 하려고 왔나? 그 요새 애적결핍 많이 떠가지고 그 예전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그 남자에 대해 어떤 마음? 약간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약간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네 나이가 몇 살이요? 29이요. 29인데 죽기 전에 네. 남이 들으면 한80 된 줄 알겠다 너.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네. 그 남자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 남자 몇 살에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조그만 게 이게 진짜 중학교 때부터 남자를 만났다는 게 이게? 아니 그냥 제가 짝사랑했어요. 그랬다가 짝사랑 그쪽은 네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 혼자 짝사랑했다가 네. 그러니까 그쪽은 자기가 사랑받는지도 몰랐겠네? 너 혼자 좋아하다 너 혼자 끝난 거야?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데. 아우 그거 네 마음이 아니야 아가. 너의 여진족이네. 네 속에 여진족 여자가 있어. 네 조상 중에 여진족이 있네. 그 여자는 순정판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 너 그럴 수 있지? 응. 그 사람이 약간 죽은다는 소식을 들으면 약간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이 마음 너무 무서워요. 소식도 모른다며?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죽을 거. 그게 네 마음이 아니야. 뭐 열렬히 뜨겁게 살아서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짝사랑하다. 그 여진족 여자의 마음이야. 그 여자가 네. 자. 조상 마음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나라 그 장수가 거기 여진족 토발하러 갔다 데려온 여자야. 데려왔는데 되게 미모가 출중하고 활쏘기를 잘하고 칼 검도 잘 다뤄. 그래서 전쟁 갈 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이 장수가 이 여자를. 왜냐하면 이 여자가 급할 때는 목숨도 바쳐서 자기 지킬 걸 알아. 굉장히 그 남자를 사랑했고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너 뭐가 보여? 모르겠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 장수가 앞에를 가고 네가 뒤에서 활을 쏘고 활을 쓰면서 갔는데 네 앞에서 죽었어. 그 남자가 칼에 맞아서. 근데 네가 묻고 했어. 목이 잘린 거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진족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살했어. 어우 독하네. 칼로 심장을 찔러서 자살했어. 그 장수 옆에서. 근데 죽으면서 뭐가 한이었냐면 지키지 못해줘서 미안해. 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픔, 지키지 못한 아픔, 목숨 바쳐서 지키지 못한 아픔이 그 한이 너한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분명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네가 좋아했던 남자 중학교 때. 못생겼는데. 못생겼겠지. 그 장수도 뭐, 그 칼 쓰는 장수가 뭐. 그 하여튼 그 장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 거야. 응. 그 몸에 그 마음이 있어. 네가 생각해도 이상한 마음이지. 뭐 네. 따라 죽고. 따라 죽었어 진짜. 그치만 한이 남았지.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한. 죄책감이 항상 올랐어요. 어떨 때? 그냥 그래서 네. 이 생에서 이 깨달음으로 갈 때는 모든 조상의 한을 풀어야 되는 거야. 자기 몸속에 있는 아픈 마음, 특히 조상 대대로 그 여자의 한이 내려왔는데 그 한이 풀려야, 그 여자가 그 한을 풀어야 본래로 가는 거야. 편안해져, 그치? 그래야 네 몸이 편안해지고 텅 비어야 깨닫는데 그 한을 하나씩 풀어주는데 그 여자의 한이 제일 커. 근데 그 여자의 한 때문에 네가 나한테 온 거야. 헤런 말을 보면 어떤 마음 들어? 제가 그냥 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고 싶지.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늘 누군가 이 생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 바쳐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걸 실현해야 한이 풀려.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 한을 풀어달라고 너한테 그 그 죽은 영가가 나한테 보낸 거야 너를. 그리고 네가 그걸 풀어야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그 여자 마음인 걸 알고. 근데 이제까지 해람 엄마를 보면서 그게 네 마음이라고 인정하니까 네 마음이지만 동시에 네 마음이 아니잖아. 조상 마음이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써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네가 아프고 무서우니까 인정을 잘 못하고 쓰지를 잘 못하고 그게 오면 이상하다 하고 자꾸 버리고. 그 여자의 마음이야 아가. 그래서 얼굴은 얼굴 보여줘봐. 이렇게 되게 귀엽죠? 되게 귀여운데 얘 몸을 봐요. 어깨가 떡 벌어졌어.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이게 다무져. 그리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 보고 너 여진족이 있어? 그랬더니 포악한 여진족이 있어. 여진족이 포악하잖아요. 세요. 대신에 단순한 동물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확 줘. 마음을 줘. 얘 머리형 아기들은 그런 게 없지. 내가 제자리 여러 건드려도 머리형 아기들은 이렇게 확 주는 걸 몰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동물성이 강한 여진족 아기들은 말갈족 아기들은 확 줘. 이게 사랑을 동물적으로 줘버려. 그냥 열정적으로. 그치? 그래서 내가 여진족이야 그랬더니 자기 안 되겠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어떻게 했다고? 연필 깎이로 연필을 깎아가지고 걔가 자꾸 깐죽대길래 이렇게 머리를 찍었어. 머리를 남자 아기가 아주 깐죽대서 머리를 찍었대요. 그게 그래 여자 아기가 말로 안 하고 폭력을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친족이지. 그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 바쳐 구하고 싶은 마음. 아가 그 아픔 너무 아프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프니까 너 혼자 못 들어가고 두려움이 계속. 그 마음을 보면 너무 무서워. 그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보기가 싫어.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 너무 아파서 그 마음 보기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히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 아픔 보는 것이 이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한 열등히 아픈 마음 열등히 아픈 마음 용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이 마음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자 앞으로 앉아봐. 네가 그 에너지가 어디에 고여 있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 마음을 보면 너무 두렵고 그 마음이 수치스러워 수치죠. 열어줍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다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두려움과 수치도 인정하지 못한 두려움과 수치도 인정하지 못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냉기가 나가는 거야. 그 두려움을 다 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웠어. 아까 엄마가 막 그 장면을 얘기하니까 느껴지지? 그 마음이 네. 확 느껴지지. 무의식에 여러분은 해라엄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 이런 분이 있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야. 에너지를 딱 해. 에너지를 느끼면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자, 엄마 앞에 손댄 이 여기 자궁, 장 여긴 어때? 여기는 편안해요. 편안해. 네. 뒤에 신장이. 자, 뒷골, 뒷골 어때요? 뒷골이 조금 땡기듯이. 땡기지. 거기가 열리고 있어. 거기에 수치 에너지가 고여 있는데 신장에 그 두려움이 딱 뜨면 그 아기가 올라오면 그 열등이 지키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오면 신장에서 막 두렵다고 얘를 막 계속 버려. 그리고 뒷골에 있는 그 수치가 막 계속 수치를 줘요. 괴로운 거지 몸이. 거기를 열고 있어요. 아우 아파라 우리 아기 너무 아팠어. 아우 가슴이 찢어지겠네 진짜. 죽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아팠겠어 그치? 자살하는데. 근데 그게 아픈 게 아니야. 이 남자 못 지켜갖고 너무 아파. 아우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했네. 엄청 사랑했어요. 마지막으로 목이 잘리는 순간 이 여자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죽었어요. 아, 그러니 이 한을 어떻게 풀을게요, 그치? 현대에 무슨 전쟁터가 있어? 전쟁터에 무슨 칼, 총 들고 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 달리면서 싸울 여진종이 싸울 때는 없어, 아가. 지금은 뭔 작품을 터뜨리느냐 이런 시대인데, 그치? 그러니까 지켜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 마음을 엄마한테 썼지, 우리 애기. 근데 엄마가 받아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왜냐하면 엄마가 뭐 위험한 상황이 있어야 뭐 그렇잖아. 지금 전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찮기만 한 거야 얘가. 안 받아줬을 거야 엄마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찾아다녔어 내가 지켜줄 사람. 그러다가 헤라 엄마한테 온 거야. 왜냐하면 헤라 엄마가 공격당할 걸 알고 있거든 네가.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자, 일어나기는 임무를 줘야 돼. 그래야 살맛이 나. 여러분, 전쟁터에 맨날 전쟁터를 누비고 살던 여진족이 전쟁터 안 나가고 집에서 맨날 평온하게 밥하고 빨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재미가 없지? 심심해 미치는 거야. 이야기는 말 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 달릴 때도 없고. 응? 너무 심심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한테 온 거야, 나. 제일 재밌어요. 네. 이 세상에서 혜라님이. 응. 그리고 앞으로 버릴 일도 재밌는 일 버리고, 그치? 네. 근데 이제 위험하지. 재밌는 건 항상 위험이 따로. 저 18층 고층에서 외줄타기 할 때 재밌지만 떨어지면 즉사야, 그치? 막 인기인들 막 재밌기만 한 것 같지? 위험해. 악플도 달리고, 그치? 나락으로 떨어질 땐 무서워요. 그렇잖아. 엄청 위험한 거야. 유명해지고 에너지가 세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한 걸 알고 네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 우리 애기가. 그 마음을 인정받고 싶어.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아픈 건 뭐냐면 차라리 그 남자 앞에서 내가 그 남자를 구하고 죽었으면 남자가 그 마음을 알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켰구나 이러는데 죽어버렸으니 내가 지키고 싶은 이 마음을 전하지를 못했다고 한 번도. 내가 장군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 말을 못한 거야. 그래 너무 아파. 근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엄마가 택도 없지. 엄마가 미쳤나? 내가 뭘 지키고 내가 뭘 간절한데 막 이러는 거지. 엄마는 모르니까 마음을. 근데 헤라 엄마한테도 그거 네가 헤라 엄마가 이제 알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쓰지를 못했어. 근데 써야 되는데, 그치? 자, 따라해본다. 네가 해봐. 헤라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 엄마. 제가 목숨 바쳐 지켜드릴게요. 제가 목숨 바쳐 지켜드릴게요. 목숨 바쳐 지켜드릴게요. 목숨 바쳐 지켜드릴게요. 엄마, 엄마, 목숨 바쳐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죽어도 사랑해요. 죽어도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이 몸이 죽어도 사랑해요. 이 몸이 죽어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지켜드릴게요. 영원히 지켜드릴게요. 아가야, 네 마음 다 알았어. 우리 애기 엄청 지켜주고 싶었지, 그치? 근데 이 마음을 전할 곳이 없었어. 엄마가 받아줄게. 우리 애기 목숨 바쳐서 지켜야 돼. 알았지? 너 이거 장난 아니야. 명수에 올라가. 목숨 바쳐 사랑한 아기들이 한 줄 아냐. 내가 명단은 적어놨어. 우리 명구에 너. 뭐야 우리 애기. 그리고 그 마음 올라올 때마다 아, 이 그 여자의 아픔인 걸 알고 아픔을 느껴야 돼. 이제 두려움 떨어지지 아가.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픈데 어디 쓸 데도 없고 너무 무섭고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아가. 그게 오래됐어. 꽤 몇백 년 이상을 내려온 마음이라 이렇게 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누가 받아줘. 그래서 주군에게 충성하려는 마음이잖아. 목숨 바쳐서.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모실 주군을 찾아다니는 마음이야. 네가. 그래서 찾은 거지. 헤라 엄마를 스승으로 딱 찾은 거지. 뭐야? 그러니까 엄마도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해. 우리 애기가 꼭 깨달아서 멋진 여자 될 때까지 엄마가 지켜주고 공부 가르쳐줄게. 아가야, 엄마 딸로 와줘서 고마워. 지켜줘서 고마워. 우리 애기 엄청 사랑해. 엄마도 영원히 사랑해. 죽어도 사랑하고 우리 애기 영원히 지켜줄게. 엄마도 목숨 바쳐 사랑한다. 우리 애기 이 말 듣고 싶었지? 엄마한테.